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MTB 타고 운탄고도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한 5년 만에 몇 년마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 왔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운탄고도 우후! 아, 체인 은인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형님이 타서 해주신 타고서 체인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들 신났어요. 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해피하다 같이 갈 수 있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운탄고도. 좋다. 와, 벌써 사르릉 꼈어 여기. 와, 대박이다. 얼음인 줄 알았더니 고지가 높아서 그런지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운탄고 좋아라. 무금 처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됐던 것이고, 가을이 깊어졌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어, 가을 합니다. 오, 가을입니다. 좋다. 이게 운탄고도 환상이 있었는데, 이게 자동차로 다니던 길이었잖아요. 석탄 날라서. 그래서 길이,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도보다는 실제 도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 풍경 멋있다. 아,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옆에 길들이 멋있습니다. 근데 건이랑도 만만치 않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이런 느낌. 아, 길 진짜 이쁘다. 아, 가을 느낌 무슨 풍경이다. 오, 멋있다. 이야, 아, 진짜. 막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천천히 경치도 바라면서 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준호 형님? 준호 형님은 형수님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좀 분량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준호 형님 제가 뒤에 쫓아갈게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진짜 터덕터덕 가면서 라이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치 참 보면서. 아, 형님이랑 오랜만에 탔네요. 이게 보이는데 어때요? 진짜 예쁩니다. 너무 좋네. 와, 여기 완전히 가을이다. 풍경이 다 비슷하고요. 너무 좋은 임도들을 많이 다녀서 그런가 봤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포장도로라는 거, 그냥 도로 라이딩 하는 기분입니다. 장점을 꼽자면 깊은 숲속이 왔다. 그래서 개출가는 봤을 때 침략수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을 때 앞에 거를 얼굴이 작아 보여. 오빠도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에코 트레일러 있잖아. 갑시다. 아, 여기구나. 갔다 가죠. 오, 멋있다. 와, 대박이다. 안쪽으로 갑니다. 어, 이쁘다. 좀 더 뒤로, 계속 뒤로. 됐습니다. 지금 비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탄고도까지 왔는데 가을비 맞으면서 라이딩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코스가 여기 한 12km 정도 세미제 그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가을 분위기 되게 많이 나고 지금 많이 못 찍었는데 아쉽습니다. 어, 버블이. 아, 버블이 한 명 더 있네. 버블이.
하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